현대자동차가 29일 다음 달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체험형 상용차 전문 박람회 현대 트랙앤버스 비즈니스페어에서 신형 트럭 파비스를 공개했습니다. 파비스는 중형 메가트럭과 대형 엑시먼트 사이 체급으로 5.5톤에서 13.5톤까지 실을 수 있고 운전석 공간은 동급 중 가장 넓습니다. 7리터급 디젤 엔진이 장착됐고 일부 대형 트럭에만 들어가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경보, 원격 시동과 무시동 히터 등 안전 편의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현대차는 장시간 장거리 운행이 일반적인 트럭 운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승차감과 안전성, 편의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와 함께 현대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 7종과 수소전기차 10종으로 늘리는 친환경 상용차 전동화 라인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